아, 진짜 짜증나네. 쉬고 있는데 갑자기 쑤셔 넣으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속편한 TV 현일식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최소 1명 이상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위장병 중에서는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 올라오는 건강 관련 영상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가 많은 영상 몇 개를 보게 되었는데,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았어요. 조회수가 몇십만 정도 되고,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들 뿐이더라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었을 것 같아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소화기내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소화기학회의 위식도 역류질환 임상지침과 연구 논문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담았으니까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역류성 식도염의 진짜 이름이 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역류성 식도염의 진짜 이름은 위식도 역류질환이에요. 위에만 있어야 하는 위 내용물이 식도를 통해서 거꾸로 올라오면서 일으키는 각종 불편한 증상과 합병증을 가리키는 병명이에요. 위식도 역류질환 중에는 미란이라고 하는 염증이 있는 경우를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이라 하고요. 미란이 없는 거의 정상처럼 보이는 식도를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란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 중에서도 점막이라고 부르는 겉표면이 살짝 까진 것을 이야기해요. 점막 아래까지 깊이 파인 경우를 궤양이라고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의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역류성 식도염의 정확한 병명은 위식도 역류질환입니다. 다음으로 위식도 역류질환의 진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간혹 환자분들 중에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시경을 받아보니까 정상이었다면서 이상하네? 그럼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란 말인가? 라고 의아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는 분들을 실제로 내시경 검사를 해보면요. 반 정도는 염증이 있지만 나머지 반은 정상이에요. 따라서 위식도 역류질환은 내시경으로만 진단하는 질병은 아니에요. 가슴 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전형적인 증상이 있다면 증상만으로도 잠정적인 진단을 할수 있고요.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약을 시험적으로 투약해서 증상이 호전되는지 확인해보는 시험적 약물 투약도 진단법의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치료에 호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제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증상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24시간 식도산도 검사라고 하는 검사법도 있어요. 이 검사는 산도 측정 기구를 코를 통해서 식도까지 삽입하고 24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위식도 역류 여부를 측정하는 검사법이에요. 검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흔히 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역류성 식도염을 정확히 진단하는데 기본이 되는 검사입니다. 내시경 검사는 꼭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위암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에서 역류성 식도염 외에 다른 질병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할수 있어요. 간혹 위암이나 식도암처럼 위험한 병이 있는데도 역류성 식도염으로 잘못 생각해서 병을 키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다른 나쁜 병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위내시경 검사는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은 전형적인 증상과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눌 수 있어요.
비전형적인 증상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질환이 아닌 다른 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위식도 역류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 쓰림과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전형적인 증상도 사람마다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슴 쓰림 증상의 경우는 가슴이 타는 것 같다, 가슴이 화하다, 싸하다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은 생목이 오른다, 쓴물이 올라온다, 입에서 신맛이 난다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위식도 역류질환은 전형적인 증상이 아닌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배꼽 위에서 명치 사이까지 배 쪽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는 더부룩하다, 명치가 막혔다, 윗배가 부었다, 헛배가 부른다와 같이 표현하시거나 왼쪽 갈비뼈 밑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슴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가슴이 아프다, 짓누른다, 뻐근하다, 조인다, 막혔다, 걸린 것 같다와 같이 표현하시고, 목으로 증상이 오는 경우는 한 달 넘게 기침을 한다, 목 이물감이 있다, 목에 가래가 꼈다, 근데 안 떨어진다, 목이 쉬었다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요. 이외에 소위 축농증이라고 말하는 부비동염, 중이염, 잇몸염증, 기관지 천식과 같은 병들도 잘 낫지 않을 때는 위식도 역류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약을 쓰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식도 역류질환은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가슴이 아프면 심장내과를 가고, 목이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가고, 기침을 오래 하면 호흡기내과를 가게 되지만 해당 과에서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고 증상이 지속될 때는 꼭 한 번쯤 위식도 역류질환이 원인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위식도 역류질환의 원인에 관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위식도 역류질환의 원인은 과식, 야식, 커피, 밀가루 음식, 기름진 음식, 술, 담배 등이죠. 하지만 이러한 식습관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위식도 역류질환에 시달릴 수 있는 원인이 있어요.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은 그 어떤 원인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예요. 비만과 위식도 역류질환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가 있었고, 지금은 위식도 역류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비만이라는 사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의 저명한 소화기 질환 의학 잡지인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2005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453명의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나이, 성별, 인종, 식습관,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 위염 여부 등을 많은 인자를 고려해서 조사해 봤더니 과체중, 즉 비만이 위식도 역류질환의 가장 강력한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밝혀졌습니다. 정상 체중이라고 해도 복부 위만이 있으면 또한 위식도 역류질환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고통받는 분 중에 과체중이거나 복부 위만이 있다면 반드시 뱃살을 빼고 체중을 줄여야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위식도 역류질환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입니다. 음식은 생각보다 위식도 역류질환을 만드는 원인과 크게 관계가 없어요. 위식도 역류질환을 악화시키는 음식으로 고지방식, 카페인, 초콜릿, 신과일 등이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실제 연구를 해보면 음식과 위식도 역류질환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먹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음식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과일만 해도 오렌지나 포도 같은 신과일이 위식도 역류질환에 좋지 않고 바나나, 메론 같이 시지 않은 과일이 좋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오히려 바나나 드시고 더 안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은 바나나를 피해야 하는 겁니다. 커피도 전혀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고 한 잔만 마셔도 안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물론 안 되겠지만 불편감이 없다면 커피도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는 사람은 뭘 먹느냐보다는 어떻게 먹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식사 습관을 제대로 들이면 비만과 위식도 역류질환을 동시에 잡을 수 있거든요. 핵심은 제 시간에 적당량을 천천히 꼭꼭 씌워 먹는 식습관입니다. 제 시간에 먹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 시간에 먹지 않으면 항상 배고플 때만 먹기 때문에 식사 속도가 빨라지고 과식, 폭식으로 이어져서 비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위장에는 일종의 시계가 있거든요. 규칙적으로 제 시간에 식사를 해야 위장도 그 시간에 맞춰서 소화시킬 준비를 해요. 아무 때나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면 위장은 큰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사람의 위장은 식사 때가 되면 우리 주인이 식사하실 시간이 되었으니 소화효소도 준비하고 운동할 준비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사람의 위장은 밥을 먹으면 아 진짜 짜증나네 쉬고 있는데 갑자기 쑤셔 넣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게 돼요. 따라서 나의 위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제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세요. 다음으로 식사를 할 때는 30번씩 천천히 꼭꼭 씹어야 합니다. 소화불량 해결 방법에 대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꼭꼭 씹으면 평소보다 식사량이 20% 줄어들고 포만감을 느끼는 포만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줄어서 비만 해결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천천히 꼭꼭 씌워 먹는 식습관을 들이기 위한 꿀팁 영상은 이쪽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 때에 맞춰서 식사를 하고 그 외에 드시는 간식이나 야식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는 30번씩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알려져 있는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은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역류성 식도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속편한 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속편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